최근 어떤 모임에서 우연히 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옆에 앉은 법조인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도 법학 논문에 십계명이나 율법에 대한 연구가 나오나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아니요. 저는 법대 시절부터 한 번도 그런 논문 본적 없는데요. 왜요, 목사님?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래요. 제가 말했죠. 상관이 많지요. 우리의 이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이 내리신 신법, 율법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법학에서는 성경의 율법에 대해 연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도 원래는 다 법학도였거든요. 법학 연구하다가 신학으로 바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부인권설. 천부, 하나님이 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인권을. 그러니까 법의 근원은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지금 법의 문제가 뭐냐면 법철학이 변질됐다는 거지. 법의 근본 뿌리인 율법에서 벗어났단 말이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보는 관점으로만 그 필요에 따라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법이 잘못되게 되고 여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부실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 더 심각해질 텐데 법을 바로 세우려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크리스천 법조인들은 이런 의식 가져야 될걸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선포한 후에 이루어진 사건을 살펴봤죠? 그죠?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들은 말하기를 당신이 대신 듣고 말씀하시면 듣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모세가 전한 십계명이 모세 개인의 의도라든가 백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적과 신비한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목말라 하는 것도 아니지요. 물론 그런 체험을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으면 좋죠. 그러나 진정한 경건이란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 이게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이 강단에서 자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를 집중해서 듣고 전해야 된다는 거. 그게 목회자의 경건이겠죠. 또한 성도들은 들려진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지. 이게 가장 올바른 경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했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제물로 드려라.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나를 꾸미려고 쇼하지 마라, 제발.
네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런 말이죠. 세 번째,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려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십계명에 따라오는 부칙에 대한 것인데, 다른 말로는 십계명에 대한 시행세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법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법은 계명입니다. 뭐라고요? 계명이요. 돌비에 새겨주신 모법이요. 법으로 말하자면 헌법과 같은 거예요. 헌법은 간단하잖아요.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것이 계명이고, 두 번째가 법규라는 게 있어요. 옛날 성경에서는 율례와 법도라는 말로 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법규라는 말로 통일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시행세칙인데, 계명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위해 주어진 법이에요. 예를 들면 그 계명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그럼 살인하는 자는 어떡하냐? 정해줘야죠. 죽여라. 이건 법규죠. 근데 어떻게 죽여요? 돌로 때려 죽여라. 법규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예외다. 법규죠. 이런 식으로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세부 지침이 필요한데, 그걸 가리켜 법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다음에 법규가 부록처럼 나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법이 뭐냐면 구전법이에요. 이걸 유전 혹은 전통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오면서 생겨난 관습법으로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구속하는 구속력을 가진 것들을 가리켜서 구전법이라고 하고, 이걸 히브리 말로 미쉬나라고 불렀어요. 이 미쉬나를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을 탈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규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에 대한 법규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비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다 평등하게 창조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떻게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는가? 잘못된 거다. 그러므로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 유물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 많아요. 대개 인권운동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제도를 말씀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속해 있던 가치와 문화의 산물이거든요. 나름대로 환경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란 말이죠. 옛날에는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졌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에 속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홀로 살 수가 없이 누군가에서 속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모든 현실을 무시하고 제도만 바꾼다고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대로 두고 제도만 확 바꾸면 세상이 다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적인 존재가 변해야만 가치관이 변하고
그 다음에 제도가 변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제도만 바꾼다고 바꾸십니까?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만 해도요, 상전과 종이 엄연히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난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팔기도 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집에서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다 굶어 죽어요. 자식 보고 말합니다. 얘, 너 어느 집에 종으로 가서 거기 가서 일해주면 밥은 실컷 먹는다. 가거라. 그러면 갔다고요. 또 딸내미 내주고 논밭 몇 평을 받는 일도 흔했습니다. 자식들은 기꺼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옛날에 전쟁과 가난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노예가 되는 일은 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종들을 절대로 두지 말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종의 제도는 성경의 궁극적인 윤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시의 현실로서는 용납되는 가치였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놀라야 될 것은 법규의 시작이 노예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 법의 시작이 노예에 대한 것부터 나오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혁명적인 것인가를 노예의 인권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책이 바로 성경의 가치였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남자 종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2절 말씀을 봉독합시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 사람 종을 사왔으면 6년간 열심히 일하게 하고 7년째는 놓아주라.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주인이 종을 샀다는 말은 그 종의 노동력을 산 것이에요. 인간 자체를 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값에 대해서 6년 동안 죽도록 일했으면 돈값 했으니까 이제 내보내라 그런 뜻이에요. 내보내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3절과 4절인데 자 함께 읽읍시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 돼. 혼자 네가 이 집에 종으로 왔었다면 나갈 때도 혼자 나가면 되고 아내를 데리고 왔었다면 함께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왔을 때 그 모습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총각으로 왔었는데 주인이 말이죠. 여종을 주어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 종이 들어온 지 7년째가 딱 되면서 자유를 얻게 됐을 때는 너 혼자 나가라 이거예요. 또 이런 질문 하겠지. 어이 치사하게 말이야. 응? 줘놓고 말이야. 응? 뭐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빚을 갚으러 온 거지 이익을 남기려고 온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노동이 끝났으면 왔을 때 모습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갈 때 뭐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가면 돈 벌러 온 거지 노예인가 그게? 그렇게 되면 주인만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왔을 때 그 모습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자식 두고 아 나는 자유다 하고 자유를 얻은 종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 혼자만 자유를 얻는 종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종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종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나는 이제 7년이 돼서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되면 뭐하냐 이거예요. 처자식이 그 집의 노예인데
나 혼자 자유인으로 산다고 행복하겠는가? 또한 내가 모시던 그 상전은 참 좋은 분이다.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주인 만나기 어렵다. 그리고 나는 내 처자식 사랑한다. 나는 여기가 좋다.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이랬을 때는 억지로 생이별 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나는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합니다.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해서 내 상전을 사랑하고 처자식 사랑함으로 내가 내 의지로 자유인 되기를 포기합니다라고 선서를 하면 그 증거를 어떻게 해요? 6절에 재판장에게 가서 선포하고 귀에 구멍을 예?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종은 평생 그 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멍이 뚫린 귀를 뭐라고 불렀느냐? 뚫린 귀지 뭐. 뚫린 귀. 그리고 뚫린 귀를 가진 종을 뭐라고 불렀느냐? 설교 제목이요. 읽어봅시다. 뭐라고 불렀어요? 자유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말로는 사랑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귀 뚫은 분이 있으면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평생 종이 되었다는 뜻이요.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귀 뚫는 것의 역사를 말해드릴까요? 네? 원래 이 귀걸이, 목걸이 같은 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몸에 나쁜 기운이 들어가지 말라고 구멍을 막는 부적이 거리입니다. 귀걸이는 뭐겠어요? 귓구멍으로 나쁜 기운 들어가지 말라고 막은 거예요. 콧구멍은, 코걸이는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목걸이는 입으로 나쁜 기운 들어가는 건 막는 부적이요. 원래가 종교적인, 미신적인 거라고요. 이게 다 거리가. 목걸이, 코걸이, 귀걸이 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종교적인 부적의 의미가 사라지고 사회적인 의미로 변질되죠. 귀 뚫는 것도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왜 하필이면 귀를 뚫죠? 다른 데 뚫어봐도 되잖아요. 귀란 뭐 하는 곳이에요, 이거? 귀의 용도가 뭐예요? 예?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미덕이 뭘까요? 예? 머리가 좋아야 된다. 예? 꿈이 커야 된다. 그런 건가요? 뭐예요? 순종이 미덕이요.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겠다는 충성의 표시가 귀 뚫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종교적인 의미도 없고 사회적인 의미도 없어졌죠. 이제는 뭐 아름다움과 건강 때문에 몸에 구멍을 뚫고 뭔가를 매달고 다니는데 여러분 사실은 몸에 뭐를 매다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몸에 금속을 달게 되면 거기서부터 파장이 나와서 몸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속은 달지 않고 다닐수록 좋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낀다고 그러는데 그게 잠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자연 치매 전문 병원 같은 데서는 사람이 들어오면 몸에 어떤 금속 장식이 있는가부터 제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치유를 상당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몸에는 금속을 걸치지 않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추럴한 게 좋은 거예요.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영혼에도 좋다. 장식하려면 잠깐씩 하세요. 늘 주렁주렁 베고 다니지 말고.
개인적인 감정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뭐하러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 귀를 뚫은 순간부터 그 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돈에 팔려온 거죠. 맞아요? 이제는 자기가 자원해서 사랑 때문에 종이 됐어요. 신분은 똑같은 종이지만 같은 종이 아닌 거죠. 자유의 종이고 사랑의 종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이 일을 더 잘했겠는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의 종이겠어요? 그냥 종이겠어요? 예? 귀 뚫은 종이 훨씬 일 열심히 하겠죠. 맞습니까? 주인 사랑하고 이 집이 내 집이고 그래서 충성스럽고 능동적이고 더 알아서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린 귀를 가진 종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또한 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남편이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나 때문에 그 자유를 반납했어. 그 사랑의 징표가 뭐예요? 에? 귀를 보면 감격하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 보세요. 아버지가 나 버리고 또 남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위해서 종이 됐어. 존경스럽겠죠? 아, 맞아요. 틀려요.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의 종은 주인에게는 사랑을 받고 가족에게는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는 신분은 종이지만 마음은 자유인이다. 아멘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여종은 남종하고 달라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설명했지요. 남자는요 일하다가 때가 되면 떠나면 값이 똑같아. 그러나 여자는 안 돼. 순결의 문제가, 정조의 문제가 개입된단 말이에요. 어느 집 여종으로 갔는데 순결 잃고 나면 값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러므로 한 번 팔려간 여종은 그 집에서 끝내야지. 안 그러면 팔려갈수록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상전이 처음에는 예뻐해가지고 데리고 살았는데 싫어져가지고 에이 너 필요 없다 꺼져버려라 하고 값을 받고 확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타국인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종으로 팔아버리면 이 여자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절단 나는 거죠. 길거리의 여자 창녀가 되고 말아. 물론 처녀로 왔다가 처녀로 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순결을 잃고 버려진 여자로 내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아예 손을 대지 말든지, 손을 댔다면 책임을 지든지 타국인에게 못 판다 딱 정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 경우죠. 어떤 여종을 아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의 여자가 됐죠, 이제, 그죠? 그러면 그 여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9절인데 봉독합시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어떻게 여기를 해요? 아들의 여인이기 때문에 딸처럼 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관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느냐는 거예요. 자, 원래 신부는 여종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요? 아들의 여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같이 사는데도 항상 속으로 저게 종인데 말이야, 저게 쌍꺼신데 말이야, 이? 이러면서 무시하거나 과거를 들먹이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새롭게 맺어진 관계를 기준으로 보라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땠어요? 어느 기준으로 봤을 것 같아요? 종으로 봤을 것 같아요? 딸로 봤을 것 같아요? 종으로 봤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의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도 자식 대우를 못 받았어요. 세 번째 경우, 자기가 데리고 살던 여종을 두고 주인이 다른 여자와 혼인을 했어요. 그 먼저 여종은 어떡하냐 이거요. 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내쫓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록 노예라도 내쫓을 수 없고 세 가지 의무를 행해야 돼요. 그죠? 뭐예요? 의복을 주고 음식을 주고 동침을 제공하라 그런 얘기. 이거 안 하면 죄다 이거야. 하기 싫으면 완전한 자유인으로 내보내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게 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줄 수 없다. 끝까지 데리고 살든지. 그런 얘기죠. 여기서 뭐 동침을 제공하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어도 어머니가 될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생각해보면 참 엄청난 얘기인데요. 그 당시로서는 여성을 철저하게 보호한 거거든요. 여종까지도. 여종의 순결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성의 놀이개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어떠한 천박한 여자라 할지라도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함부로 손대지 말고 손댔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그러니까 이 법은, 이 법규는 노예제도 안에 있지만 이 법규 속에는 오늘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가치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남 위에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럴 때, 즉 현대판 상전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사람 명령하고 시킬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노동력을 산 거지 인간 자체 위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이 사람에게는 자유와 인격이 있다는 걸 알고 인간적으로 그 존엄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시하고 인격 짓밟지 말고. 또 내가 누군가 아래에 있다. 현대판 의미의 종도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럼 내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겠어요? 아주 중요한 노동윤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이잖아요.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노예처럼 억지로 불평하면서 입이 쑥 대빨 나와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노예의 마음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일을 해라 이거야. 그럼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네 마음은 자유롭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일할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일할 곳이 많이 생겨야죠. 더 많이 생겨야 됩니다. 많은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만 가지면 돼요.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환영받죠. 그러니까 나는 뭐 종이라고 신세가 뭐 응? 지위가 높지 않다고 신세 타령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를 바꿔야 돼요. 내가 자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일하게 되면은 나도 그런 생각하지 않게 되고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도 나를 무시하거나 쫓아내거나 짓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히 여김받고 사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지위가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의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의에게 종으로 너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마치 어떤 존재와 같으냐 하면은 자유를 얻은 존재예요. 맞습니까?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자유로워졌죠. 맞습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모든 얽매이는 율법으로부터 다 자유한 참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 자유인 됐어요 이제. 이제 그 자유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내 멋대로 살 거야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자유인이 된 목적이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보라 이거예요. 방종으로 흐르지. 진정한 자유의 목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참된 자유인으로서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설교 제목이잖아요. 뭐처럼 살아라? 자유로워졌지만 사랑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해 볼까요? 가장 위대한 인간상은 뭐냐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삶이란 뭐냐?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세상을 호령하는 것이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 가장 위대한 삶, 그건 뭐겠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종, 섬기는 거예요. 그죠? 돈을 많이 벌었다. 자유죠. 맞습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은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 지식의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제? 섬기는 거지. 그게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부자유함은 불행한 거예요. 또한, 자유롭지만, 사랑이 없을 때 불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유 플러스 사랑. 이 자유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말입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오니까 여보 나 뭐 좀 도와줘요 그럴 때 남편이 싫다. 나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피곤해 죽 건데 왜 날 일 시키냐고 거절하는 것도 자유지. 맞아요? 거절하는 건 자유예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말 안 들었다가는 큰일 나지. 이래가지고 한숨을 팍
막 쉬면서 억지로 꿍시렁거리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나 자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도와줄게. 하고, 사랑으로 종로로 드는 거죠. 이게 평화를 가져와요. 더 중요한 것, 내 영혼이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변하느냐? 성령 받으면 이상한 환상 보고 신비한 능력 발휘한다고 하지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기쁘게 순리의 길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내게 자유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종노릇하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냐? 누구겠어요? 다다다다다다 하고 5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의 기도의 영성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 여러분 그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내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미모를 내놓겠어요? 돈을 내놓겠어요? 예? 사랑으로 종로를 탄 것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안 그래? 봉사 안 한다고. 그죠? 자유요! 그러나, 나는 대접 받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방종이지. 후회할 걸?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인생의 특징이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멋진 인생이란 종처럼 눌려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멋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살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을 지도하고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을 나보다 못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할 때가 많습니다. 질서를 따라 명령하고 일도 시키겠지만 그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인간임을 인정하면서 결코 인격을 모독하지 않고 상대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억지로 일하지 않고 자원하여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의 윤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불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일할 때 그 일은 가치가 있어지고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유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일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도 기쁘고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보는 다른 사람도 내가 일하는 걸 보며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자유의 종, 사랑의 종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자유, 그 많은 은사, 이 모든 환경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감격하여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 안에 장식용으로 귀를 뚫은 사람은 많지만, 정말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이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힘들고 거칠고 갈등이 많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정말 저희들을 자유케 하옵소서. 육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자유의 종, 사랑의 종, 그것이 바로 보람된 인생이 살아가야 할 방향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